애플은 원래부터 에어팟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인스펙티룸 엄준입니다. 아이폰 유저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제품 있죠? 바로 에어팟입니다. 에어팟은 2016년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 무려 3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인 삼성과의 격차도 아주 큰 모습인데, 그만큼 현재 무선 이어폰 시장은 그냥 에어팟 월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에어팟이 수리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에어팟을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면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에어팟 프로를 한 2년 반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 들어서 한쪽이 연결이 좀안 되고, 또 배터리 충전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을 겪었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실제로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80% 이상의 고장 원인이 바로 배터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은 원래부터 에어팟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에어팟 AS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애플 공식 서비스에도 배터리 교체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65,000원만 내면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막상 서비스 센터에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으러 가면 배터리 교체 대신 리퍼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서비스 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당연히 수리를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리퍼 제품을 구매하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는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으러 갔는데, 자꾸 리퍼를 구매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에서 에어팟 리퍼를 받을 경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 프로는 한쪽당 13만원씩 하고요. 양쪽 모두 합하면 26만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에어팟 2세대도 한쪽당 95,000원씩 총 19만원을 내야 공식에서 리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셨다면 좀더 저렴하긴 한데, 일반적인 가격은 너무 비싼 편이고요. 사실 이 정도면 저는 그냥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으러 갔지만 리퍼 제품을 새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에어팟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어팟 유닛, 이 유닛만 말하는 겁니다. 케이스는 포함이 안된 가격이에요. 사실 에어팟 같은 경우는 1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 보증 기간 내에 에어팟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무상으로 에어팟을 교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증 기간 내에 에어팟에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무튼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왜 받을 수 없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일단 애시당초 설계 자체가 배터리 교체를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 에어팟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나사 대신에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리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기기를 완전히 부셔야지 배터리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에어팟 2세대, 3세대뿐만 아니라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에어팟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나사를 풀면 분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어팟은 완전히 경우가 다르다고 할수 있고요. 애플 전문 수리 업체인 iFixit에서도 이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How hard is it to get into these things? If you want to take this apart non-destructively to replace the batteries, as far as I know, that's impossible. 영상을 보면 배터리를 꺼내기 위해서 에어팟을 거의 부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원상 복구가 힘들어 보이죠? 이렇게 설계 자체가 쉽게 열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손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 교체를 하려면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 서비스 센터에 이런 기계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에어팟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기적이진 않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은 배터리를 교체해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가 안 되는 에어팟은 어떻게 보면 일회용 제품인 거죠. 애플은 그동안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었는데요. 모든 시설을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하거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왔었는데, 이런 친환경적인 기업에서 에어팟은 배터리 교체도 할수 없게 만들어 놨다. 이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수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에어팟을 수리해주거나 뭐 리퍼를 해주거나 이런 업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한 곳을 발견했어요. 바로 리팟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리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리퍼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꽤 있는데요. 미국이나 대만, 일본 같은 곳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합리적인 가격으로 리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곳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인데 알아보니까 올해 새롭게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리퍼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가격이나 품질이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제가 리팟에서 역시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가격인데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거의 공식 리퍼 반값에 리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가격을 보면 에어팟 2세대 같은 경우는 한쪽당 48,000원이고요. 양쪽을 다 받더라도 93,000원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도 보면 한쪽은 7만원, 양쪽 모두 했을 때는 137,000원에 리퍼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식에 비교하면 진짜 저렴하죠? 또 한 가지 편했던 건 배송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애플 공식 리퍼 서비스? 이거 받으려면 직접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배송으로 그냥 해결이 되니까 이게 가장 편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무작정 착하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하자가 있는 제품이 오거나 별로인 제품이 오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돼서 미리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리팟은 내가 보낸 제품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받는 1대1 방식은 아니고요. 대만에 리사이클 허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재가공과 세척까지 모두 마친 이미 완성된 리퍼 제품을 소비자가 받는 방식입니다. 애플 본사 출신들이 직접 만든 허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신뢰할 수가 있었고요.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에 있는 업체들도 여기를 같이 공유한다고 해요. 저도 처음엔 좀 걱정이 됐었는데 직접 받아보니까 일단 제품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고요. 또 작동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리퍼 제품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여기서 또 두 달의 보증 기간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다시 교체를 해준다고 해요.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같은 경우는 한쪽만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도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쪽씩 에어팟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어팟을 하나만 잃어버렸다고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새로 사자니 좀 부담스럽고 당근마켓에서 사자니 좀 찝찝하고 남들이 쓰던 거 좀 쓰기 싫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만약에 한쪽만 잃어버렸다면 여기를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어팟 리퍼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는 솔직히 상당한 애플파이인데 이건 좀 쉴드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받았던 서비스도 같이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에어팟 리퍼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왕 리퍼 받는 거 좀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